안 그래도 배가 고팠던 우리는 주인보다도 먼저 식당에 도착했다. 한 통에 20인분이라고 하니 80명이 먹을 쌍미겔식 찜요리가 도착했다. 물 한 방울 넣지 않은 찜요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. 찜통 안에 찰랑거릴 정도로 국물이 만들어졌다. 두껍게 썰어 넣은 고기가 한눈에 봐도 잘 익었다. 진한 국물에 말아낸 쌀밥이 식감을 자극한다. 식기 전에 음식을 내려는 요리사의 손이 바빠진다. 좀 전에 호수 근처에서 봤던 관광객들이 여기 다 모여있다. 정어리는 굽기라도 했지만 이곳 찜 요리는 그저 묻어두기만 하면 되는 걸 생각해보면 노다지가 따로 없다. 6시간 동안 그야말로 지옥을 견뎌낸 고기 맛이 궁금하다. 칼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부드럽게 찢어진다. 물을 넣지 않아서인지 맛도 진하다. 든든하게 먹고 여행의 종착지로 향했다.